안녕하세요. 귀물사냥꾼 온에어 사장입니다. 오늘은 중국 내 온라인 화폐 상점에서 거래되는 화폐들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도 한번 짚어보고 이 사이트에서 좀 건질만한 그런 정보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주소를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유통기념패죠. 유통화폐는 아니고 보통 기념패들 세트로 되어 있는 아이들의 어떤 가격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81년 프루프 민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80년 민트도 보이고요. 1500달러 정도 하는 것 같고 92년 민트, 2000년 그냥 일반 민트의 가격도 많이 올랐네요. 280달러. 그리고 요거는 1680위안, 위에는 달러, 밑에는 위안화 가격이 이렇게 보이고요. 2000년부터 97년까지 프루프 민트 세트의 가격도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에 코인001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코인001.com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2019년 11월 25일자 민트 세트의 가격이 나옵니다. 10월달까지는 요 가격이 만 위안 정도 됐었는데 11월달에 9천 위안으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정제 프루프 세트고요. 4개 세트 합쳐가지고 9천 위안 정도 되는데 보시면 6,500 위안, 1,500 위안, 1,500 위안, 1,500 위안 이런 벌써 12,000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 위안 정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터넷 화폐 사이트 아무래도 좀 품질 좋은 아이들 그리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20%든 30%든 그 정도 가격을 더 받고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거고요. 91년 민트도 보이고 1986년 민트도 보이죠. 26만에서 35만 위안 정도에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지금 18만 위안 정도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금 싸게 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일반적인 가격은 26만에서 35만 위안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싸게 파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요 중국의 83, 84, 85 요런 요 민트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우리나라 수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것보다 한 반값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요런 민트 세트들은 수집 본색이나 수집 114 뭐 때로는 실버 팩토리에도 간혹 나올 수도 있는데 상당한 고수분들이 또 거기에 계십니다. 요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수집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한번 해드리고요. 79년 민트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뜨는 애예요. 예, 요즘 2,000달러 정도 200만원 정도 한다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동전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내용들 그리고 뭐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의 가격입니다. 4달러. 일반적인 그냥 동전 가격도 한 4달러 뭐 3달러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지 않습니다. 밑을 보시면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2를 치시고 5를 누르시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국 화폐를 수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얼마 정도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모든 민트들이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요 정도만 또 보셔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시고요. 중국 내 사이트라서 클릭하면 바로 뜨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셨을 때 텀이 좀 길어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동원 패가 있고 고전, 화전, 뭐 별전 같은 원색의 은화나 뭐 손문 은화나 그런 은화들 그리고 민국 지폐
1차 이민폐, 2차 이민폐, 3차 이민폐, 4, 5차 이민폐, 기념주화, 금화, 은화 뭐 이렇게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이런 지폐가 있고 뭐 여기 한국, 조선, 북한이죠. 부탄, 일본 뭐 이렇게 세계 각국의 뭐 지폐든 동전이든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정보들도 이렇게 잘 배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통해서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품 주화들을 또 이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가품 주화와 진품 주화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패죠. 동패. 동패는 패스하고 고전 별전 이것도 패스하고 은화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뭐 원색의 은화도 있고 순원 은화도 있고 가격대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원색의 은화에서 좀 가장 비싼 게 중화민국 8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5달러면 엄청 싼 건데 어느 정도의 등급이 195달러밖에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죠. 이 화면에서 이 아이를 클릭을 하시면 크게 이 아이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보관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뒷면도 마모된 흔적들도 상당히 많고 사용감도 상당히 많고 뭐 FX 등급보다는 VF 정도 등급으로 보이고 요 정도의 품질이 195달러 정도 하니까 요거를 참조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한 120, 30달러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간혹가다 비싼 아이들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보이고요. 쭉 구경들을 한 번씩 해보시고 여긴 티벳 은화도 있네요. 티벳 은화 여기 좀 비싼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원색에 3500불 정도 되는 게 있네요. 요거 한번 볼게요. 원색에 나는 용 기념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원 기념패죠. 예, 플라잉 드래곤이라 그러죠. 외국 사람들은 중화제구 예. 위안 스카이의 얼굴이 보이고 보통 보면 요 부분에 요 아빙감들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은 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 요 정도면 미사용 등급이고요. 3,500달러 정도면 예. 구하시는 사람들은 선뜻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공화 기념패도 있고요. 네, 상당히 보존이 잘 돼 있죠. 은의 변색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아민감도 상당히 잘 나타나 있고 이런 걸 보실 때는 은의 변색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약간 불그스름한 빛 돌 때도 있고 푸르스만 빛도 돌 때도 있고 가짜와는 사뭇 다르게 변색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요거 가품 만들 때 백동 재질로 만드는데 요런 변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요런 변색들 그리고 요런 아빙감들 이런 걸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